한 40일 만에 온것 같은데 살이 좀 쪘습니다. 그동안 좀잘 먹고 좀 쉬었어요. 그리고 쉬지는 않았지. 여러 촬영들 많이 하고. 물론 저는 지금 좀 저, 여러 가지 좀, 스케줄들을 좀 했죠. 저도 이렇게 짧은 머리 되게 지금 뭐, 완전 짧은 건 아니지만, 이렇게 뒷머리도 없고 이런 게 되게, 오랜만이라가지고. 스텝들 못 알아보여. 누구냐고. 아니, 이게 뭐, 안 보이려고 안 보였던 건 아니고, 어쩌다 보니 그냥, 그렇게 됐었어요. 근데 음료수를 하나 가져와야겠어. 일단 공연 끝나고 한 2주는 공연 후유증으로 너무 약간 몸이 아파가지고 사실 한 2주 정도는 진짜 쉬기만 했던 것 같고 진짜 좀 쉬었어요. 그때 너무 이렇게 피로도가 좀 누적돼 있었는지 너무 아파가지고 몸살도 나고 막 이랬었고. 그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가족이랑 있거나 그리고 이제 또 태영이가 앨범이 나왔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시선이 분산되는 걸 원치 않아가지고 그냥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멤버들이랑 또 계속 같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 한 달이 훌쩍 지나갔더라고.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내가 거진 한 3, 40일 동안 뭐 대외적으로 한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. 근데 나름 바쁘게 지냈어요. 나름 바쁘게 놀지는 않았고 오늘 또 촬영하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오늘 번들번들거리지 피부가. 아무튼 아무튼 생존 신고하러 왔습니다. 생존 신고. 긴 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짧은 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티에는 발렌티. 저도
공연 끝나고 좀 엄청 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주말만 되면 공연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이제 후유증을 좀 겪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. 근데 뉴 헤어라고 하기에는 예전에 좀 많이 했던 머리라 사실 근데 저는 그한 2년을 그 2년을 긴 머리로 있다 보니까 긴 머리를 하면 자르고 싶고 자르면 기르고 싶고 뭐 했냐면, 뭐 이것저것 촬영 많이 하고, 촬영 좀 많이 했어. 다들 공연 끝나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밴드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아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공연 이제 그 후유증 다들 체조에 있을 것 같더라고 하더라고 마음이 그만큼 되게 공연이 좋았다는 뜻이겠죠? 아무튼 인사하러 왔습니다. 살아있다는 그 생존 신고. 그래도 투어하면서도 막 라이브 많이 하고 해가지고 제가 막 계속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제 한 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색했던 게 아닐까요? 아무튼. 나도 머리가 좀 적응이 안 돼. 뭐 되게 건강하게 지금 다 스케줄 다 마무리를 했어요. 안 다치고 다행히도
누구지? 호빈가? 호비 왔네. 왜 아련하게 채팅을 쳤냐? 형, 점점. 마음만은 좀더 투어를 하고 싶습니다. 근데 제가 이야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폰내기 전에 라이브 보면 그치, 머리 자른 거 얼마나 해보지. 나도 적응이 안 된다. 기타 쳐달라는 분이 계신데, 제가 투어 끝내고 기타를 잡아본 적이 없어서, 손이 좀 굳었을 거예요. 그래서, 오늘은 기타는,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왜 이렇게 나만 느끼나? 이렇게 번들번들거리지? 기름이. 뭐야, 왜? 석창도 들어왔네. 문자 하다가 어디 갔냐 했더니, 여기 왔네. 그래가지고 공연 끝나고 한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안 보였지만 그리고 조심가 안 보였지만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. 되게 아빠 같은 말을 하고 가네, 석진이 형. 아 요즘 단톡방을 보면 이렇게 이제 뭐 다들 이렇게 말투가 점점 아버님들 말투가 되어가고 있어. 요즘 왜 이렇게 그 눈웃음 이걸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. 아무튼 여러분들, 생존 신고 알았습니다. 석진이 형 너무, 너무 아빠처럼 이야기했어. 그러니까, 공연 끝나고, 이게 처음으로 제가 제가 원래 투어할 때제 공연을 안 봤거든요. 그러니까 클립들로 이렇게 몇 개는 봤는데, 근데 풀로 이렇게
공연을 쭉, 그, 한, 마지막 날 공연을 쭉 봤는데, 너무, 약간 좀, 뭔가 이, 활동 10년 동안 하는 게 이제, 뭔가, 챕터 1이 딱 마무리되는 느낌이라, 약간 좀 기분이 좀 싱숭생숭하더라고요. 아, 근데 진짜, 원래 투어 끝나고 막 그렇게 몸이 아팠던 적이 없는데, 이번에는 진짜 투어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아파는지 모르겠어. 와, 막 그냥, 막못 일어나겠더라고. 막,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. 마지막 날, 진짜 레전드, 눈물, 이래 하시는데. 그러니까요, 마지막 날 공연 이제 보는데, 그, 뮤지션 선배님들도 좀 와가지고 많이 보셨거든요, 근데. 보다 울 뻔했다라는 말좀 많이 해주셨어요. 아무튼 뭐 생존 신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그렇죠. Future's gonna be okay. 다 괜찮을 겁니다. 저는 딱 20분 되면 끄고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식사를 하러 가야 돼. 아니 뭐 울고 그럴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25년에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요. 그럼 저도 이렇게 근 2년을 뭔가를 할수 없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약속한 게 있잖아요, 25년. 40초 남았습니다, 여러분들. 슈치타 못하죠 이제. 근데 많이 찍어놨어요. 기대 많이 하십시오. 많이 찍어놨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러 왔고, 우리 2025년에 봅시다. 안녕. 2025년에 봐요.